자, 우리 선생님에게 첫 운동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하는 벤치프레스입니다. 자, 기존의 발발 벤치프레스 뭐 되게 많은데 저도 이제 또 할 줄 알고 저 방식대로 있는데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하시는 거를 한번 제가 보고 예. 네, 그런 다음에 제가 좀 더 조언 드릴 부분들을 조언 드리면서 네. 하나하나씩 수정을 해나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시죠. 그럼 제가 했던 대로만 할게요. 네. 리스 그룹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보디빌딩은 우선 훈련의 목적은 근비대예요. 근육의 비대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되는 모든 조건들은 다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지속적으로 근육에 무게가 걸려있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정확히 템포를 조절을 해줘야 되고 자세를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주 인위적으로라도요? 네, 그렇죠. 근육이 긴장이 걸리는 속도를 만들어내는 무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기계적 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이점들을 살리기 위한 무게를 선택을 하는 거죠. 아, 그럼 무게를 이제 점점 그 템포에 맞게끔 정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템포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될 정도로 무게를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자, 방금 전보다 양손에서 3cm씩 더 넓게 잡을게요. 일단 바벨부터 파지를 합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한 5cm 정도만 밑으로 내려와 보실게요. 내가 어느 정도가 나한테 적당한 벤치프레스의 너비인지를 먼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벨을 잡고 푸시업 자세를 만들어 봤을 때 내 전환이 수직에 오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바벨의 까끌까끌한 널링의 위치에 대해서 엄지손가락을 하나 피니까 내가 전환이 일자가 되는 구간이네 라고 하면 나는 그럼 누우면 여기를 잡으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죠. 누워서 하지 말고 네 미리 그렇죠. 그렇죠. 나도 이 정도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중요한 거. 네. 손목이 꺾여 있을 때랑 네. 10도 정도만 뉘어 있는 상태를 만들었을 때 전환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네요. 기준은 손목이 10도 정도 뉘어지는 범위까지만 허락했을 때 전환의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렇죠. 아유, 좋습니다. 아, 확실히 다르네. 자, 그러면 발바닥으로 땅을 강력히 밀듯이 지지를 해주실 거고 네. 엉덩이 잘 조여주시고 네, 조여서 광배근에 텐션을 줘서 이렇게 만나는 힘 때문에 아치가 형성이 되게끔 만들어주실 거고요. 아, 그러니까 둥근 위로 그리고 그렇죠. 광배는 아래로 하는 느낌으로 이와 동시에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배에 힘 잘 주셔야 돼요. 어떤 식이냐면 자, 제가 3초 뒤에 때릴 거거든요. 아, 오, 이거 들어갔어. 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좋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 텐션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립은 오버홀이 오실 겁니다. 왜 오버홀 주냐? 내가 강력하게 쥔 파지 력으로 인해서 내가 기본적인 안정성들이 증가하는 이런 파급 효과들이 있어요. 우리 마랑 선수 잘해야 되는 게 브레이크 더바 되게 잘해야 돼요. 왜냐면 어깨에서 내전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면은 취약한 어깨이기 때문에 네. 바벨을 바깥쪽으로 구부러뜨린다는 식으로 구부러뜨려 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잘 모았겠죠? 오케이. 네, 잘 모았죠? 자, 시선은 여기만 볼 겁니다. 딴 데 도망가지 않아요. 자. 잘한다. 여기. 자, 여기만 살짝 터치를 할 건데, 네. 여기에 얇은 유리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짝 유리판만 건드리고 올라올 겁니다. 두 개만 해볼게요. 잘해. 이렇게 좋습니다. 중량이 내 근육의 긴장에 도망가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 이거를 지나치게 빨리 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중량이 한번 날라갔다가 들어오죠. 이거 중량 센다 그러거든요. 이 중량이 세게 만들면 안 돼요. 중량이 심면 안 되는군요. 네, 세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내 몸이 벤치로 파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자, 파봤어. 벤치로 파고 들어가 보세요. 파고 들어가.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밀는다는 거지. 이거구나. 근데 이거를 막대기를 빠르게 민다고 생각하면은 천천히 내렸다가 쭉 밀면은 팔을 덜렁거리면서 자꾸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느낌 오케이. 오케이. 모든 구간의 템포가 일정하셔야 돼요. 3개 갈게요. 고! 1, 2, 3, 4 쭉 파고 들어가듯이 밀어내는 거는 파고 들어가듯이 자연스럽게 쭉 밀어냅니다. 렉 시킬 때는 빨리 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발 떠는 거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렉 시킬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기다려. 네. 렉 시킬 때는 내가 팔꿈치 구부리면서 제이컵에 살짝 거는 게 아니라 네. 때려 박는 겁니다. 때려 박아 빨리 비비듯이 거기 내려놓는 거예요. 와! 아! 벤치프레스 쉽다? 쉬운데요?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망 있다, 방울토마토 있다,
날개란 있다. 이런 포인트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네이션이야. 이미지네이션 월카웃이지. 이제 하나 더 짚어드릴 건데 네. 요거 조금 중요하거든요. 내회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는 어깨이기 때문에 네. 외회전을 많이 유도하면서 그 힘을 광배랑 후면삼각근, 승모근에서 줄 거예요. 네. 이렇게 줬을 때 자, 제가 이 위로 들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딸려와야 돼요. 네. 내가 드는데 팔이 쑥 뽑힌다. 네. 그러면은 외회전력을 유도하고 있는 숄더 패킹이 풀린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으려고 해도 이렇게 예.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죠? 지금 끝까지 가죠. 예.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노만 예.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팔이 뽑히면 안 된다. 그렇죠? 몸이 따라오는 정도. 바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이! 뭐 뒤통수가 좀 아픈 거 빼고는요. 굉장히. 아 좋네요. 저희가 일부러 외전 시키는 게 제 어깨 상태를 보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찾았다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랑. 나 이럴 때 어쩔 줄 몰라. 알려주면 안 돼? 제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레슨 그리고 제 노하우들 아낌없이 다 뿌려드릴 거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잘 봐주시면. 여러분들한테도 큰 이득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6개월 바디빌딩 도전한다지만 다 여러분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벤치프레스 한번 같이 배워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재밌고 또 자세하고 또 많은 종류의 운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한번 팔로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운동 지도 도와주신 자연산 광호양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리 드는 건 안 해주셨는데 이거 맞아요? 이건 짬 좀 차고 아 sorry 아, 기다려 아 sorry 오케이 숨 쉬고 계신가? 이거 못 들었어요? 운동 요란하게 하면 안 돼요. 다리 이렇게 들어주세요.